어제는 국내 증시의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수급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3조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으로 그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유입이 됐지만 그렇게 큰 폭의 매수세는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포착이 됐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다섯 가지 종목군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는 이월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월드,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2% 가까이 올라줬고요. 나머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같은 카카오그룹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을까요? 가장 상단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 넘게 올라줬고요. 4.26% 오른 30만 6천 원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한빛레이저, 신성델타테크, 4x4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며칠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11%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고요. 11.16% 내린 14,41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1월 4일부터 꾸준히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 한빛레이저를 대거로 매수하면서 이런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외국인이 연 이틀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뭐 이번에 이석배 소장이 공식석상에 나타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급등을 했었고 또 그 발언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얻으면서 또 급락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모두 다 유입이 되면서 1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1.64% 오른 61,400원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4x4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AI 그리고 MR 부문 인수를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5%대 상승률에 그치는 모습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다섯 가지 종목군들 각각 살펴드렸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특징 종목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이월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월드가 이 토스가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에 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이월드의 주가부터 확인해보시면 2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2,810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토스 운영사로 알려져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 상장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날 비바 리퍼블리카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제안서를 낸 증권사들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를 15조에서 20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닌 그 전날에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쪽에서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고 따라서 어제 그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월드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21%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의 자회사로 토스뱅크 지분 9.99%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토스가 이렇게 상장이 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이월드가 주목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카카오 그룹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카카오뱅크가 9.8% 오른 29,700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21.59%, 카카오가 2.7% 오르면서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21%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 눈에 띄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흥국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AI 콘텐츠 출시 기대감과 AI 콘텐츠로 인한 서비스 경쟁력 부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대외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경영 쇄신을 통한 매출 증가 및 비용 통제로 영업 레버리지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6천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카카오의 2023년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서 카카오 자체의 이익 반등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고 광고 업황까지 회복이 될 경우에는 이익 성장 탄력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는 고생 끝에 반등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우리 기술 투자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코스닥에서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8,02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SEC가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어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매수세도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SEC가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함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는 11일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과 코스피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살펴볼 텐데요. 3S, 프로이천, 흥아해운, 그린케미칼, 그리고 NP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62%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8,0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그리고 친환경 정책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안을 마련을 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대 탄력을 받았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NP 같은 경우에도 4.9% 오른 4,600원을 기록했는데요. NP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키워드, 핫한 키워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애플 비전 프로, LG전자, 메타, CS2024 등등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키워드와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전 첫 번째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 2일에 미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는 LG전자가 가상현실 기기를 시장에 진출시킨다라는 소식과 함께 메타버스를 향한 기대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NP가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상승해줬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인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 시노펙스가 3.99%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가져갔고요. 제넨바이오, 브리지텍, 이월드, 아가방 컴퍼니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군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3S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3S가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4,29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S 같은 경우 어제 정규장에서는 사실 2% 넘게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면서 고성능 AI 반도체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칩을 고객사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기술도 핵심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 이 안에서 3S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칩넷 기술과 관련해서 3S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겁니다.
이 칩렛 같은 경우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입출력 단자 등을 각각의 공정에서 생산한 뒤 합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칩렛 시장 규모는 2022년에는 65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제 2028년에는 1480억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칩렛 구조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TSMC, 인텔, 그리고 AMD, ARM 등이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출발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3S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칩렛 캐리어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3S의 주가가 급등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프로2000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투명 디스플레이 TV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명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전시했는데요. 현재 유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든 공간을 디스플레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또 이미 투명 디스플레이의 상업화를 마쳤는데 이번에 선보인 투명 OLED에 무선 TV를 접목한 LG 시그니처 OLED T를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쪽 이러한 기술력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2000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용 OLED 및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와 함께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주로는 흥하해운 살펴볼 텐데요. 흥하해운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9.38% 오른 3,4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홍해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교역료의 위협은 이로써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선사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뿔 주변에 훨씬 더 먼 거리를 이용하면서 운임을 올리고 또 추가 수수료마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해상 운임 비용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 해상 운임 비용은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측에서는 오만만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해 중동 간의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해상 운임이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거의 보합권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기다렸던 지난달 12월에 물가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부담을 주는 뉴스가 됐고요. 다만 또 장중에는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들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반응이 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뉴욕 증시도 약간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만 지난밤에 약간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다우 산업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정확하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던 게 이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만 먼저 호재성으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코인베이스,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 라이어 플랫폼스, 비트 디지털을 포함해 대부분의 코인 관련 종목들 오전장에서만 살짝 오른 뒤 이후에는 빠르게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보시면 라이어 플랫폼스는 15%나 급락하면서 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도 12%가량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SEC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에 거래가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JP모건 측의 의견을 보시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오히려 코인베이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코인베이스 자체가 비트코인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비트코인 ETF가 좀 잘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자로서 부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반대로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보시면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6%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종목들로 함께 넘어가 보실까요? 네, 국내 투자자 분들도 몇 가지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서는 좀 사고 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융위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지금은 접근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살펴보시면 우리기술투자나 T사이언티픽, 컴투스 홀딩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의 흔들림이 약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오늘장 뉴욕증시 종목들 그리고 국내 증시 개별적인 소식과 더불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지 추가적으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실까요? 최근에 좀 자주 등장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짐 인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입니다. 해운주인데요. 이 짐 주가 보시면 6% 이상의 급등세로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좀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은 후티 반군의 이 홍해 쪽에서의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컸고 결국에는 홍해를 좀 우회하는 그런 항로들을 택하게 됐고 이 운임가가 상승한다라는 측면에서 짐의 주가가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바로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페르시아만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를 붙잡은 것입니다. 일단 예멘 후티의 홍해상 선박 공격으로 세계 주요 교역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라고 볼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도 이렇게 항행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란의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해군이 오전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납포했다면서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조선이 올해 이란에 석유를 훔쳐서 미국에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예멘 반군이 사실상 이란의 지시를 받거나 공조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홍해상 군사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만큼 이란이 지금 글로벌 무역의 이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약간의 이 주도권을 좀 과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운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시간 외에서 해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까요? HMM과 대한해운, 흥하해운 함께 어제도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로 미국 시장에서 세일스포스라는 종목이 2% 정도 상승했고 2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글로벌 IB들 가운데 베어드에서 오늘 세일스포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베어드에서는 세일스포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립에서 수익률 상회로 봤고요. 목표 주가도 24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큰 폭으로 오름세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저점에 가깝고 기대치가 많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과 프론트 오피스의 회복 가능성이 전 산업 부분에 이어서 주가의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초기 단계임에도 굉장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영업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출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베어드 측의 이런 분석들을 보시면 생성형 AI의 부상이 올해 소프트웨어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설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세일즈포스 대장주로 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AI 섹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준 것인데요. 세일즈포스와 비슷한 클라우드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종목들이 좀 있죠. 더존비지원, 솔트웨어, 데이터 솔루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로 함께 구성해봤는데요. 이런 종목도 역시나 AI 관련 종목이나 혹은 클라우드 관련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보시면서 올해 산업 전반으로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에서 국내 증시 특징주로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